2008년 5월 대학생이었던 나는 우연히 신인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데뷔 티저를 보고 첫눈에 반해 그들의 팬이 되었다. 누나들의 로망 샤이니는 어느덧 8년차 아이돌이 되었고 샤이니가 성장하는 동안 나는 인턴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원생이 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그렇게 7년이 지나고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2008년과 변함없이 샤이니의 팬이다. 그렇게 졸업 논문을 쓰던 어느 날 내 사진첩을 보던 나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샤이니 팬 8년차 내 사진첩에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날엔 민호가 되게 멋있었는데, 이날엔 태민이가 진짜 예뻤는데. 하지만 이때 내가 어떻게 샤이니를 좋아했는지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 나는 내 기록 속에 내가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그러던 와중 찾아온 5월은 샤이니의 기념일과 콘서트, 컴백 등 각종 떡밥이 쏟아지는 달이었다. 나는 이번 5월을 통해 샤이니가 아닌 샤이니를 좋아하는 나를 담기로 결심했다. 샤이니 티저 나왔어요. 완전 좋아요. 장난 아니죠? 어떻게 너무 좋아. 어떻게 나 진짜, 나 진짜 광대 터질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아 진짜.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행복해. 진짜 어쩜 좋아요. 언니 어떡해요? 완전 좋아요. 나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무려 1년 7개월 만에 컴백이었다. 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나는 지금. 티저를 보고 보고 또 보고 계속 보았다. 그렇게 티저만 보던 일주일의 끝에는 꼭 가야 할 콘서트, 샤이니의 네 번째 단독 콘서트가 있었다. 덕질이라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좋아할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필요하다. 나는 나와 함께 샤이니를 좋아하며 이 5월을 공유하는 팬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 63. 아, 뭐야. 갖다 치워. 갖다 치워. 해줘 제발. 오랜 부탁 끝에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샤이니를 좋아하는 팬들과 아주 솔직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짠! 진짜 내일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샤이니 콘서트 위한 내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샤이니 색깔 민트색으로 이거 포인트도 넣었어요. 샤이니 상징. 민트색 가방에 민트색 가디건은 왜 이러고 오신 거예요? 의미가 있나요? 일종의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 하나의 파티인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이걸 상징성을 이렇게 띄면서 같이 즐겁게 놀자는 의미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올라가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마 거의 대다수가 하나씩은 정착하고 있지 않을까. 그냥 내 기분 내려고 꾸미고 오는 거죠. 그렇지. 높지. 그건 인정. 지금 소대장 키트랑 스테이셔너리 키트랑 에롤더는 샀고. 그러면 지금 다섯 종류 사잖아. 그치. 이렇게 다섯 종류나 사는 이유가 뭐야? 그냥 원래 공식 굿즈는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식 굿즈를 사면 써?
안 쓰지, 보관하지. 비닐을 한 번은 뜯겠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고이, 보자. 그렇지. 이런 소비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비 습관이긴 하지, 버는 돈에 비해서. 근데 어쩌겠어, 현실과 덕질은 다른 거니까.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갭이 큰 거야, 항상. 맞아, 맞아. 보여주시죠. 에롤도 두 개인데 하나 얻었네. 이거 샤워 타월 얼마요? 35,000원. 그냥 수건이잖아요, 이거. 그냥 수건이야. 그냥 수건이. 하지만 이뻐. 그냥 수건인데 35,000원 주고 사신 이유는? 샤이니 써 있잖아. 샤이니 써 있어서. 나는 샤이니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내가 쓴 돈을 샤이니에게 주는 게 아닌 거 아니야. 향수를 사더라도 향수를 살 때 그 향수 값이 에르메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치. 내가 좋으라고 하는 그런 느낌? 응. 취미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 어딨어. 통장 잔고나 카드 값을 볼 때 사실 후회 조금은 해요. 아, 내가 너무 오늘만 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오늘만 보고 살았구나. 근데 왜? 오늘 당장 행복해야 내일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솔직히 지금에 내가 행복해야 미래에도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내가 즐거워야 내일에 살아갈 힘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걱정은 된다. 내일 다음 달 카드 값은. 하지만 난 또 버텨낼 수 있지. 가족 확인해드릴게요. 콘서트에는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SM 리듬 게임의 이벤트가 있었고 멤버들의 등신대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부채나 슬로건, 굿즈 등을 나눔하는 모습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진짜 콘서트는 진짜 약간 축제 같아. 그렇죠. 이것도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같이 이거 같이 애들. 맞아. 같이 응원하자고 이렇게 무료로 나눔하고 이러는 거니까. 저도 주세요. 요. 우와. 네. 무료로 이렇게 팬들한테 나눔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나눔을 하기로 된 그런 계기? 그냥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좋은 거 같이 나누자. 사비를 들여서라도. 근데 전혀 안 힘들고. 콘서트는 며칠 오시는 거예요? 3일이요.
오늘 마지막 날이요. 그러면 콘서트를 왜 똑같은 걸 3일씩이나 보세요? 맨날 똑같지 않아요. 맨날 달라요. 다 달라요. 애들이 하는 멘트가 다르고 애들이 하는 애드립이 다르고 달라요. 유효하게 달라요. 무조건 달라요. 3일 다 다르잖아요. 멘트가 달라요. 첫날 우는 사람이 있으면 둘째 날 우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날 우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종현이는 매일 울었답니다. 그거 한 번 가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래 봤을 때하고 이해 봤을 때 또 안 보이는 게 보이다 맞아, 보니까 맞아. 전혀 다른 걸 계속 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더 가는 것 같아. 모든 구역 입장 가능하십니다. 티켓의 작은 부분 미리 절취 부탁드립니다. 가방은 미리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콘서트 3일 동안 우리는 샤이니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보고 싶었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보자. 경기장 안은 눈물로 가득 찼고 샤이니와 나와의 거리는 매일매일 가까워졌다. 약간 콘서트 한 번씩 갈수록 약간 이게 다 업그레이드 이게 되는데 솔직히 3일 진짜 힘들었는데 샤이니가 또 한다면 당연히 가지. 보통 콘서트가 끝나면 지인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콘서트는 그럴 수 없었다. 콘서트 당일 밤 12시에 정규 4집 오드의 음원 발매가 있었고 동시에 멤버 종현이가 진행하는 라디오인 푸른밤에 샤이니 멤버들이 모두 출연하는 빅 이벤트 두 개가 겹쳤기 때문이었다. 새 앨범과 라디오를 번갈아 듣는 이 상황이 다소 웃기긴 했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콘서트의 피로로 쌍코피가 터졌지만 그냥 좋았다. 이 세상엔 인생 참 재미없이 사는 사람도 많던데 이렇게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행복하게 보내는 건 행운 아닌가? 그리고 그주 토요일 드림 콘서트가 있었다. 드림 콘서트를 주관하는 연재업에서는 이 공연을 여러 아티스트와 다양한 무대를 볼 수 있는 축제라고 홍보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드림 콘서트는 그런 의미보다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팬덤 단합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드림 콘서트는 왜 보러 가요? 드림 콘서트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고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냥 그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더 이름을 한 것 같아요. 듣고는 내가 샤이니를 보러 가는 곳이 아니야. 샤이니가 나를 보여주러 가는 곳이지. 그건 정확히 어떤 의미죠? 우린 여기 있다. 우릴 봐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좋아해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는 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곳곳에 많은 샤이니 월드 분도 계시고 저기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녕.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샤월이 짱이야. 안녕. 보통 드림 콘서트에 오면 치킨을 먹으면서 3, 4시간을 기다리다 내 가수의 무대 10분을 응원하고 집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시간 낭비라고 말한다. 하지만 팬석에서 응원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다 같이 응원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인지, 내 마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드림 콘서트 다음 날은 샤이니 데뷔 7주년을 하루빨리 기념하는 팬미팅이 있었다. 샤이니 월드와 함께하는 샤이니의 7번째 생일 파티. 7주년은 전속 계약의 유효 기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7년이고, 7년이 지나면 연예인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7년 동안 연예인을 하고서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헤어지는 거고, 7주년이 가장 일단 큰 고비가 되는 건데, SM에서 어떤 의미로 7주년을 기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는 7주년 팬미팅을 했을 때 더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는,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저희들끼리 되게 깊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우리 볼 수 있게 할게요. 막 이런 것처럼 그냥 좋았어. 막 그냥 애들이 무슨 말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듣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애들 다 알고 그냥 진짜 편하게 있다가 즐기고 왔던 것 같아. 집에 올 땐 힘들었지만. 5월 25일, 샤이니의 생일날이었다. 어, 마치 색깔 인트색이야. 언니 목소리가 너무 심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언니, 어떻게 생각해? 꽃갈콘과 드림 콘서트, 7주년 팬미팅까지 2주 내내 달린 내 목소리는 정말 엉망이었다. 아니, 나는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서 좀 심각해. 하지만 즐거웠다. 이거 다 내 열정의 증거 아닌가? 빛난다. 하나, 둘, 셋 불러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민트색 초. 오! 우리가 사진 찍느라 이렇게 초가 녹았어. 사진은 진짜 신기하다. 사진을 왜 찍었어? 기념이죠. 샤이니 생일 축하했다는 기념. 어제 샤이니랑 촛불 켰잖아요. 근데 오늘, 어제는 이브고 오늘은 진짜 생일이니까. 우리 말 나온 김에 임가 누나에 한번 볼래요? 아, 그럴까? 잠깐만. 봄에서 할 때도
유명해서 유명해 보이도 되게 뭔가 찡했어. 어. 울고 있어. 아 모르겠어요. 애들 저기 데뷔일 때마다 이렇게 초 불면서도 한 번도 운 적은 없는데 뭔가 이번에는 그 콘서트랑 팬미팅이랑 이러면서 애들이랑 진짜 많이 만났잖아요. 단기간에 진짜 주말 내내 거의 14일인데 그 중에 4번을 샤이니를 만났어. 이건 대박이야.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 그 팬미팅에서 막 진기가 그 너의 노래가 되어 보고 우리가 콘서트에서 이거 불렀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랬냐고 한 거랑 기범이가 마지막에 와, 난, 어!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느낀다는 게 똑같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랑 샤이니가 똑같잖아. 진짜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거. 그런 걸 다, 그니까 점점 쌓여서 그게 오늘에 와서, 오늘에 와서 7년 전에 다시 보니까 그 눈물이 나네요. 언니에게 뮤직뱅크란? 발카? 음방 왜 와요? 발카니까 와야죠. 내 눈으로 봐야지. 저는 샤이니 무대를 보는 걸 좋아하고 응. 무대 볼 때가 제일 행복해서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시간도 되게 많이 잡아먹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애들 보면 진짜 그저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러니까 응원으로 힘주러 가는 거지. 아, 샤이니에게 힘을 주러 응원. 그럼. 응원을 열심히 해서 무대를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줘야 되는 거지. 응원법 갑시다. 샤! 이! 니! 샤! 이! 니! 너무 아름다운 downtown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town view. 너무 아름다운 너무 아름다운 데려가줘 저도 모양 본 것도 2015년 5월 마지막 주 생방송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샤이니 축하합니다. 샤이니의 정규 4집 활동은 9번의 1등을 거쳐 6월 중순 마무리되었다. 꼭 가야 할 콘서트, 정규 4집 컴백, 드림 콘서트, 7주년 팬미팅, 7주년, 음악방송, 그리고 스페셜 스테이지, 미니 팬미팅까지 매일이 축제 같았다. 나에게 2015년 5월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저없이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달이었다. 나는 그 5월 속에서 내가 샤이니를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담아냈다. 대박 사건! 아 종현 이거 진짜 예뻐! 그리고 그 결과 내 사진첩에는 드디어 샤이니가 아닌 샤이니를 좋아하는 내가 저장되었다. 하지만 이 기록은 결코 나 혼자 만들었다고 할 수 없다. 2015년 5월의 매 순간은 언제나 샤이니 팬들과 함께였다. 나는 촬영하는 내내 내가 샤이니 월드라는 것이 참 행복했다. 이 5월을 함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remendous. Take it over me, baby. Listen. 이거 샤이니죠? 이거 샤이니. 이거 특히
다 만져봐야 돼. 이렇게 만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감히 손을 못 대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곳이 오늘이 아님 어디서 보자. 막연한 기억 확실한 게 좋은가.